4층이 광복회인데 우리 4층에 한번 가볼까? 가보시죠. 아니 뭐 인사 한번 할 수 있잖아. 응, 가보시죠. 자, 4층 한번 눌러주시죠. 뭐야? 3층 강당. 어, 안 돼. 어? 우리 다 안 돼? 다 안 돼. 입구 컷 당했습니다. 입구 컷. 자, 저희는 오늘 광복회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광복회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낡은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낡은 태극기가 새 태극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슨 조형물이 있고 바로 그 옆이 광복회관이죠. 완전 새 건물 으리으리하네. 와, 18년도 준공. 와, 소유가 국가고 관리를 국가 보훈처에서 합니다. 1층에 편의점도 CU가 있는데 아마 저게 패밀리마트였으면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야죠. 다행히 CU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광복회관에 입점도 했습니다. 광복회관 안에 들어와도 또 낡은 태극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독특한 감성이에요.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 이런 태극기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광복회관 지하에 맛있는 스시 오마카세 집이 있어서 그거를 먹으러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아니, 광복회관인데 지하에 스시 오마카세가 있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봐봐, 바로 이거야. 초밥요리 전문점 제이레스토랑. 응? 이게 스시 오마카세 집 간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복회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시집스러운 간판을 붙이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무슨 영어 흘림체를 써갖고 묘한 분위기의 간판을 걸어놓은 겁니다. 초밥요리 전문점이라고 써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함부로 일본풍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이 레스토랑의 제이는 아마 재팬, 일본을 상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선의 제이 아닐까요? 뭐 전라도의 제이일 수도 있는 거지. 어... 자, 이제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역시 일본풍이 하나도 안 나죠? 마치 무슨 이탈리안 파스타집과도 같은 외관입니다. 야, 뭔가 벌써 좀 아쉬워요.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대한민국 산지 최고의 재료와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을 강조했네. 와인과 초밥 요리를 즐겨보세요. 아니 근데 와인보다는 스시에는 사케가 더 어울리지 않나? 자,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지금 런치 시간인데 오히르 고항이라고 돼 있네요. 일본에서도 그냥 런치라고 하지 오히르 고항이란 말은 잘 안 하는데 란치. 뭔가 갑자기 일본 정통의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역시 일본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네요. 무슨 엘레강스한 유럽풍 인테리어입니다. 아, 스시집이라면 그래도 좀 목재 인테리어에 일본 맥주 광고지도 좀 붙어있고 메뉴 이름도 1어로 좀 써있고 뭐 그래야 좀 기분이 나고 맛도 날텐데 이게 뭔가 큰 핸디캡을 안고 있는 스시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혹시 언제든지 여의치 않을 때는 파스타집으로 바꾸려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 강남 스시집 못지않은데? 초밥집이라고 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조선의 초밥집에 왔습니다. 광복회관에 있는 조선 초밥집. 간장통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느낌이네요. 여기 인테리어는 일본풍이 나지 않는데 식기들은 완벽하게 일본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접시도 전부 일본에서 공수해온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예쁜 일본 그릇에 담긴 단호박 스프. 아주 단호하구만. 삼겹살로 식초산 위에 껍질 살려서 마치가 뜨거운 물을 살짝 데쳤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청어 니싱입니다. 니싱은 이제 비린 맛이 있어서 살짝 라임 위에 뿌렸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모든 사시미 이름을 일본어 발음을 잊지 않고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일식집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오, 여기 뭐 시소 이파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본을 잘 구현했습니다. 이런 것도 장식적인 것도 좋고 타이가 도미죠. 타이야끼입니다. 붕어빵이. 도미빵이죠. 도미빵. 타이야끼를 우리가 뺏어왔죠. 그래서 붕어빵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와사비를 얹어서? 아, 죄송합니다. 와사비가 아니죠. 고추냉이. 그렇죠. 네, 고추냉이를 얹은 회죠. 생선회. 사시미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시미 가득하네, 그냥. 오이시. 오이시 됐네. 한국식으로 그냥 활어가 아니라 잘 숙성도 시킨 일본식 사시미. 어, 근데 이거 보세요. 그래도 이거 소심한 오길기 아닙니까? 아이코. 이게 되게 가늘게 뺐다. 아무래도 광복회니까 두툼하게 못하고 가늘고 소심한 우길기를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다 먹고 안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일본 황실 문양이라고 좀 닮았어요. 있어요, 동그라미? 아, 진짜 황실 문양이야? 네, 일본 황실이 이게 금딱지로 돼갖고 붙어있죠. 아, 일본 황실 문양의 우길기를 꼴라보한. 빨간색은 우메보시입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게 잡으신 거고요. 옆에는 학꽁치 사유리입니다. 사유리 위에는 아까 그러시 이제 물을 갈아서 빨갛게 해서 올린 거고. 어, 우미부도가 있네 우리나라에도. 바다포도. 바다포도. 야, 여기 서울에서 이걸 보다니. 우와. 좋습니다. 네. 찍어서 오키나와 느낌으로.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시죠. 좀 먹지? 조즈다.
와, 이 집이 처음에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좀 뭔가 정통 스시집 느낌이 안 나서 좀 별로였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감동이 있어요. 1인분 5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아니 이거 엄청난 거잖아. 심지어 스시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스시에 어울리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위에다가 얹어서 마치 후쿠오카에 있는 타츠미 스시처럼 창작 스시들을 내고 있어. 이게 셰프님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훌륭한 스시집이 광복회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테리어도 좀 이상하게 하고 간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뭔가 장애가 주어졌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타도 크고 푸짐하고 뭔가 좀 비싼 강남의 스시야보다는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셰프님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훌륭한 스시집. 스시 먹으러 광복회관에 또 가고 싶네. 이게 바로 광복 오마카세. 여기다가 마지막에 셰프님께서 서비스도 하나 더 주셨어요. 오, 이건 창작 스시집인데 완전. 그러게요. 와. 어, 뒤로 갈수록 감동이야, 이 정도면. 셰프님이 아주. 위에는 내기도로를 얹었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요게 막기고요. 요게 붕장어 안 하고. 네. 요게 이제 오롯이. 아, 무예요. 나한테 오롯이 막기지도 안 하고. 자, 마지막은 따뜻한 소바로 마무리. 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일식을 제대로 똑바로 즐기지를 못하는 걸까요? 반일불매운동이다, 여기는 또 무슨 건물이다, 이딴 걸로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국인들의 선택적인 반일망상에 의해서 그저 맛있는 스시 하나 똑바로 못 먹는 이런 베베 꼬인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좀 이러지 말자. 아니 음식이 무슨 죄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셰프님에게 음식 말고 왜 다른 걸 자꾸 고려하게 만드냐고. 어쨌든 묘하게 맛있었던 광복회관 스시집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 삼아 드시다. 끝.